미쳤다. 고트. 그래, 네가 고트야. 제가 또 메시랑 친구잖아요, 여러분. 87년생. 사상에서 내 리오넬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제일 잘된 친구예요. 나 어제 사진 하나 찍었는데 혹시 여러분 평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나 어제 살짝 술 먹고 나서 하나 찍어봤는데 괜찮습니까? 옷은 왜 벗고 있냐고. 씻기 전에 한 거임. 너 가져? 루브르 박물관 쪽으로 한번 먼저 가고. 와, 여기로 가. 직진만 하면 되는 거네. 슬렁슬렁 가볼까요? 2.6km? 걷자. 근데 여러분 물가 미친 게 뭔지 알아? 지금 이거 유심 샀잖아 여러분. 두 개 15만원 들었습니다. 20기가씩인데 하나에 75,000원. 그러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물가가 셉니다. 유심에만 지금 저 70만원 썼어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여기는 뭐 약간 극장 같은 데인가 보다. 이탈리아보다 물가 센가요? 일단은 물가는 훨씬 비싼 것 같긴 해요, 이탈리아보다. 그리고 호텔은 평균적으로 이탈리아가 좀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와, 여기 왜 이렇게 이쁘냐? 차 없다고 생각해봐. 지금 한 23도 정도? 딱 셔츠 하나 입기 좋은 날씨. 세상에서 미인 가장 많은 곳은 압구정입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여러분. 압구정만 한 데가 없어요. 뭔가 밴드, 우와. 와, 잠깐만. 뭐야, 이분? 배우야? 그래서 뭐 카메라 같은 걸로도 좀 뭐 찍네요? 와, 뭐야? 아니, 이거에 삼성을 걸 수가 있다고? 누가 봐도 되게 그 뭔가 되게 중요한. 와, 진짜 뽕이네 진짜 이거. 아, 후원해줬나 보다 2024년 올림픽을. 그쵸? 2024년 뭐 파리올림픽을 하나 보네. 그거를 후원해준다고 하면서 그럼 나 여기다 걸게 라고 쇼부를 쳤나봐. 와, 이 누나 되게 튀네. 이 누나 밤에 잘 보이겠네. 와, 람보르기니. 발음 괜찮죠? 이건 무슨 줄일까? 무엇을 기다리는 줄일까? 설마 여기? 이게 뭔데? 빵집이야? 뭔 빵집인데 이렇게 사람이 줄까지 서서 먹는 거야? 그냥 초코칩빵인데? 와, 저렇게 줄 서서. 옛날에 저 군대 있을 때 외출을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데려왔어. 그래서 엄마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뭐 먹을까 하다가 엄청 사람이 많은 줄 서 있는 냉면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맛있나 보다, 먹어볼까? 그래? 해가지고 먹었거든? 노맛. 그 이후에 줄 서는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 루브르 박물관 호텔이 보이네요. 호텔 두 루브르라고 돼 있네. 약간 이쪽, 지금 여기에 보이니까 이쪽에나 있겠다 이제. 여기 약간 야외 캬바레 같은 느낌이다. 올백으로 입은 아저씨 멋있다 되게. 약간 살사 같은 느낌인가? 뭐지? 설마. 뭐야, 이 투명한 건 뭐야? 이 투명한 건물은 뭐죠? 와, 아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건물이야, 투명한 건물이야.
뚫려 보이게? 개 신기하네. 지금 이게 비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끝은 어떻게 맞춘 거냐? 아, 계속 있구나. 아, 계속 이렇게 있었구나.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 끝이 이 끝인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 하늘이 이 하늘이고, 그쵸? 맞네, 이게 이거네. 참,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그래. 이거 뒤야? 아, 그래? 그러니까 삼각이잖아, 유리로 돼 있는 거. 웅장하네, 엄청 커. 미쳤어요, 그냥. 엄청 크네. 예예. 아, no. 유튜브. 예. 해브 나이스 데이. 와. 저거 완전 상남자네. 근데 웃긴 건 저 형 씩씩이 타고 가는 중인. 약간 목소리도 Where are you from? Very good. 씨가 엄청 큰 거 몰고 왔는데 싱싱이 타고 가임. 그러니까는 귀여운 형이었네요. 이게 폭네프 다리야? 혹시? 맞네. 여기 폭네프 다리네, 여러분. 이야, 크, 파리징 보소. 에펠탑도 보이네 여기서. 내가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이 사이를 뒤집고 가신다고? 약간 이거 어렸을 때 여기 떨어지면 약간 불바다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가신 선배님이었나?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나를 치고 가신다고? 아, 친 건 아니고 이렇게 딱 살짝 미쳐서 가신다고? 오, 저 친구 이쁘다. 이 친구 나 이쁘면 다 뭐 가족들이랑 있냐? 장호님 계신데 어떻게 인사를 해요? 여기서 운명의 그녀를 만납니다. 적구강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운명의 그녀, 폭네프 다리에서 만난 그녀, 폭네프의 인연. 기대해 주세요. 오, 사람 많다. 아, 뭐야? 시바견이다. 너무 귀여운데요? 애견아. 저 적구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책 읽고, 크, 멋있다. 컴퓨터하고. 갬성 보소. 하이. 이게 뭐 각이 안 나오는데? 이게 뭔 각이야 이게? 뭐 말을 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적극을 하고 싶어도 뭐 각이 나와야 적극을 하지?
이제 한국인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 꼭 한번 또 다시 한번 돌아본다. 무조건 돌아본다. 쟤 중에 한 명 무조건 돌아본다. 어? 안 돌아보네. 아, 알겠다. 담 걸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보, 여보. 아. 경찰이 롤러브레이드 이렇게 타는 거 처음 봤다. 이야. 샹젤리제가 젊은 사람이 좀 많다 그랬어요? 아 그래? 샹젤리제로 가자 그럼. 가자. 샹젤리제 거리로 가봅시다. 봉주. 봉주. 이 발음이 맞나? 봉주. 약간 슈자 들어가는 거. 봉주. 봉주. 뭔 건물들이 이렇게 멋지게 짓냐? 참. 그쵸? 너무 멋있네, 진짜. 하이. 해브 나이스 데이. 일단 겨울왕국 선배님 있고 스타워즈 선배님이랑도 찍고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이고야. 너무 이쁘다. 끝날 수 있어 처음에? 야야 유튜브. 유튜브. 야. J-I-N-U Jinu. Thanks. Thank you. Have a good day.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저녁에 불 들어오겠는데요? 근데 사실 나 스타워즈 안 봤음. 혼나야 되나요? 그래서 나 솔직히 공감 못해. 막 우와 막 못해. 스타워즈 한 번도 안 봤음. I'm your father. 뭐 그런 거밖에 모름. 그냥 밈으로. 솔직히 충격적인 건 나의 아저씨 안 본 사람들이 충격적인 거지. 나의 아저씨 1시간짜리 유튜브 몰아보기로 보면서 세 번 울었습니다. 근데 이 옷이 너무 귀엽다 나는. 이 옷이. 이거 모자까지 있어. 얼마나 귀여워? 이거 씌우면?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한번 가보자. 오 계단도 뭐 신데렐라처럼 해놨네. 여기는 거의 옷을 파네. 디즈니가 마블을 갖고 있는 거구나. 캡틴 마블 옷 너무 귀엽다 애들 거. 진짜 딸 낳고 싶다. 얘가 버즈잖아요, 그쵸? 버즈, 우디, 맞아, 우디. 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나 토이스토리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우리 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 여기 있네. 어? 이걸 판다고? 이거? 아닌가? 아, 이건가? 아 세트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얘 그 푸 친구 아니에요? 그쵸. 아 좋다. 디즈니 약간 동심으로 살짝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적구강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적구강 간다. 하이. Have a good day. 봤죠 여러분? 끝났다 이제. 그냥 적극 그 자체임 나는. 하이. 끝났다 여러분. 봤죠? 하이. Yeah. I'm a YouTuber. I'm Shante. Jinu. I'm Hana. Hana. Yeah. Are you for vacation or what are you doing? I traveling around the world. Ah, nice.
nice. Yeah. I live here this summer. Yeah. Have a nice day. Thank you. You too. Bye. 끝났다. 나 이제 그 모드로 들어와 버렸다, 여러분. 그 모드다. 나는. Hi. 끝났다. 나 이제 나 주체할 수가 없다. 우와, 이 누나는. 안녕. 끝났다. 와, 여기네. 페리 생 제르맹. 아, 오늘 잠궈버리시는 것 같은데? 끝났나 보다. 미쳤다. 고트. 그래, 네가 고트야. 제가 또 메시랑 친구잖아요, 여러분. 87년생. 사상에서 내 리오넬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제일 잘된 친구예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근데 하여튼 여기 그래도 좀 잘 온 것 같은데? 약간 젊음이 좀 느껴지네. 그래도 여기서. 아. 에어팟 산다고 하지 않았어? 에어팟 하나 살까요, 여러분? 아니, 에어팟이 사실 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근데 약간 이럴 때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탄다라든지 기차를 탄다라든지 이럴 때 저 그냥 소리 다 줄이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프랑스 파리에서 사라고? 아니, 요즘은 이어폰도 안 껴. 요즘은 그냥 소리 줄이고 봐. 소리 영어로 줄이고 봐요. 그리고 한 번씩 자막이 없어. 근데 막 되게 막 사람들 많이 웃어. 그러면은 한 번씩 소리 1이나 2로 키워놓고 이렇게 해요. 1이나 2로 키워놓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 제가 에어팟을 친구들한테 몇 명 사줬는데 저한테 사본 적은 없기는 한데 얼마예요? 20에서 30? 아, 나는 그거 해야 돼. 나는 귓구멍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고무 있지, 고무로 안에 집어 넣어야 돼. 300유로라고? 45만원이라고? 한번 봐보자, 얼만지. 얼마나 비싼지 한번 봐보자. 아, 여기 있다. 진짜네? 300유로면 45만원인데요, 여러분? 이 제너레이션, 2세대.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하기는 해, 이 고무. 45만원인데? 개 비싸네. 야, 나 못 사겠다. 안 산다. 가자. 그냥 소리 일로 켜놓고 귀에다 갖다 댈게요, 그냥. 이게 루이비통 본점이야? 오 마이 갓. 저게 또 예술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저 그냥 손자 손녀 시킨 것 같은데요? 와, 디올 뭐야? 아, 저거 공사 중이네. 좀 기괴한데요? 아무리 루이비통이지만. 개선문입니다. 이 많은 나라에 개선문이 있잖아. 이 프랑스 개선문이 오리지널인가요, 혹시? 아, 로마에서 우리 그때 봤잖아. 그 콜로세움 옆에 바로 있던 거. 그건 좀 작던데. 개선문도 보고 에펠탑도 보고 몽마르트 언덕도 가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나 볼 거 다 봤다. 이제 가자. 다른 나라로. 이야, 요게 개선문이네요, 여러분. 지대로 된. 그러니까 엄청 크네. 저 사람들 지나가는 거 밑에 봐봐. 아니, 저거 어떻게 지었어? 자, 적구강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와우.
완전 미니버스네. 아, 루이비통 버스네.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요즘 또 그게 또 약간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지? 나도 내가 무서워. 아 배고파. 여기서 스테이크 하나만 먹고 갈까요 여러분? 예예 어 대구. 안녕하세요. So did you say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가 참 여기서 먹는 거 30 아니야 36짜리 세트 같은 걸로 시켰거든요. 36유로 뭐 얼마야? 36 곱하기 1,500원에 잠깐만 얼마야? 5만원 물가가 너무 비싸 솔직히 말해서. 햄버거 먹어도 여러분 2만 얼마 3만 얼마 나와요.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5만 얼마니까 봐봐 충분히 괜찮잖아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화면이라서 좀 빨갛게 나오는 건데 레어 정도는 먹어야 돼. 왜냐면 이게 미디움, 그치 이게 미디움이야. 맛이 미디움 시키잖아? 웰던으로 와요. 이게 맛있지. 그래서 저는 레어 먹습니다. 약간 촌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났거든요? 56,000원 좀 아깝다. 양이 너무 한국이었으면 지금 삼겹살, 오겹살 2인분에다가 물냉면에다가 공깃밥에다가 콜라 지금 2개 시켜도 56,000원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44유로 하면 얼마야? 56,000원? 콜라가 얼마인지 알아? 콜라가 12,000원이야 이거 하나가. 정신 나갔다 그냥. 여인 유튜버들 프랑스에서 가격 때문에 싸우는 거 자주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어차피 나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또 1,600명이랑 같이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다 비싸다만 알았지. 물론 여기는 좀 약간 바가지기도 하고 뭐 비싸다는 평도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음식은 그냥 쏘쏘 했어요. 아 보기 좋다. 아버지랑 손잡고 이렇게 너무 보기 좋은데요? 나도 이제 저런 아빠가 돼서 저런 아들을 낳아야겠어. 우리나라가 그래도 싼 편은 아니고 그냥 중간 쪽. 오 뭐야 최민수 형님들 뭐야 오 저 일어서서 타는 형들 뭐야. 오 저 최민수 형. 아 렌트 투어야 이거? 아 맞네 부킹 번호 써있네. 얼마인지 한번 볼까? 람보르기니가 한 사람당 한 200유로면은 30만원 정도인데? 그 다음에 추스 스페셜 옵션 VIP 해가지고 개선문, 에펠탑, 뭐 실버 브론즈 뭐 이렇게 비디오도 뭐 찍는 것 같고. 아이고 이쁘다. From Korea. Korea. Yeah, Korea. Hello. Hi. Very nice. Your first time in Paris? Yes, first time. You like it? Yeah. Welcome.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This is my boy. 아이고 안녕. Hey, hey, Korea. 너무 so lovely. Bye.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쁘다. 진짜 엄청 귀엽다.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오, 아이고, 아이고. 애들은 진짜 다 이뻐요, 그쵸? 아니 어떻게 성악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저런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그쵸?
하이. 아니 스틸은 할 수가 없어. 뭐 더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택시가 아니라 프리나우라는 어플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버 아니고 그 프리나우라는 어플을 써서 하는 겁니다. 이 감성. 우! 이야. 아, 이거 시청이야? 말 타고 출근해야 돼요, 여기는? 그 펜싱 검 갖고 출근해야 되나? 그 모차르트 머리 그거 롤머리 하고? 나이스해요. could you please say hi? It's a live stream and YouTube from Korea. Oh my go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tacy입니다. Stacy. Stacy. Destiny. Destiny. Yes. Destiny. Wow, nice hair. Wow. Is it yours or fake? Some of it is mine, and then some is. Nice hair. Nice style. Thank you. Yeah. Me too. Love your style. Yeah. Can I take a? Yeah, sure, sure, sure. It's oh, come on. Oh. What's your Instagram? Instagram. Okay. My name is Jinu. Yeah. Nice to meet you. Text me. I will. Okay. Oh, sorry. Sorry. I'm so sorry. 오, 진짜 멋있다. 아니, 스타일이 너무 멋졌어요. 이것이 마레인가? 여긴가? 자, 여기가 마레입니다. 뭐가 좀 무섭냐? 어제 거기 아니죠? 여기 이렇게 어둡냐? 야맹증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뭐 보이냐? 여기가 마레지고? 라고 하기에는 뭐가 너무 없는데? 그냥 이런 공 이런 느낌이야? 그냥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양쪽으로 뭐가 다 있기는 하네. 그쵸? 정면도 있고 이쪽도 있고. 아, 어디 가서 좀 앉자. 저기가 좀 사람 많아 보이는데 저기 가서 좀 앉자. 여러분, 뭔가 여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게이라고 게이라고 할 것 같은데. Excuse me. 아, 안에서 또 노래도 부르네. 약간 노래방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치? 약간 노래방 같은 분위기네. Is it your cafe, right? Cafe? I'd like to have cafe. Coffee. Coffee? Yes. Yeah, yeah. Okay. Thank you. Okay. 복숭아 아이스티랑 여러분 아이스 초콜릿 두 개 시킬 거거든요? 거의 2만 원이네? 아까 프랑스 최저시급이 14,000원이라 하지 않았어? 이번에 느꼈는데 방송하면서 제일 힘든 건 싼 호텔은 싼 값을 하더라. 지금 저 허리 아파 돼져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좀 살짝 딱딱한 침대가 좋거든요. 왜냐면 너무 물렁하면 몸에 힘들어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진짜 몸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몸살 걸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드버그로 좀 의심되는 것도 좀 울렸죠. 자, 이제 슬슬 갑시다. 자, 이제 내일 적구강. 내일 방지에 딱 적어놔야겠다. 적구강의 부활. 지금 연습해봐요? 쉽죠, 여러분. 지나가면 바로 인사한다. 누구야, 인사. 하이. 하이. 나는 여러분 재채기보다 쉬운 게 인사야. 미친놈이다. 하여튼 내일 두고 봐, 여러분. 내가 혼쭐을 내줄게, 여러분들. 어, 노노노노노노. 오, 노노노.
뭐야, 내 거 차 타고 딴 사람이 가버렸는데? 뭐야? 아니, 내 거 차 타고 딴 사람이. 딴 사람이 가버렸어! 아니, 뭐 확인도 안 하고 태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나한테 오게 해야 되나? 다시 내 쪽으로 불러야겠네? 진짜 어이없네, 진짜. 돈 나가죠, 여러분. 이미 출발한 거라 자동결제 취소는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자동결제 취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악용할 거 아니에요. 자동 취소 결제 버튼이 없어. 일단은 인지했겠지. 왜냐면 내가 다시 여기로 불러, 그러니까 내 호텔 주소로 찍었어. 근데 출발해버렸잖아. 근데 이 사람이랑 컨택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전화를 두 번이나 걸었는데 전화 버튼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오게 하는 게 주소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시 여기로 부른 거예요.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아직. 내가 다시 바꿨어 주소를. 피곤해 죽겠는데. 아, 못 봤을까? 그거를? 달려가서 내가 저기요 하려고 그랬는데 출발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 지금 안 오는 것 같은데? 봐봐, 계속 가잖아. 안 오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린다. 두 번째, 아, 그냥 똥 밟았다 치고. 한 2만 얼마거든요? 그냥 땅택시 탄다. 뭐요? You have arrived로 떴어. 클레임을 어떻게 걸어야 돼? 아휴. 자, didn't happen. 이거네. 이걸로 해야 되네. 나는 결제를 했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 이런 경우 처음이야. 아니면 아까처럼 먼저 뭐 탈락한 사람들, 어, 나야, 나야. 해가지고 좀 인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사람이 탄 건 봤어, 내가. 탔어! 그럼 그 사람을 거기다 내려준 건가? 아니, 그 탄 사람도 서로 확인을 안 했구만,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홍대 입구역이야. 홍대 입구역에서 택시를 타서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이미 여기다 적어놨어. 근데 딴 사람이 타고 강남역을 가길래, 어, 뭐야, 왜 가지? 내가 다시 홍대역 입구역으로 불렀어.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강남역에서 내려서, 어? 주행 끝났습니다. 돈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돌아가야 돼? 아, 귀찮아. 아, 얘는 취했네? 아이씨, 그냥 일단 내려주자. 이거지, 그냥. 주행 한 만큼 돈만 벌면 되니까. 이건 그냥 기사 잘못이죠.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하이. What is your name? Young-ho. Yeah, yeah. Correct. It's me. Okay. Okay.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난 또 이렇게 생각해. 물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게 인생 사는데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순 없잖아요.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타이밍이야. 이 정도로 선방했다? 오히려 좋아. 경험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느낀 게, 이렇게 몸성이 이렇게 방송 잘 마치는 거? 이거 진짜 사실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뭔가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제든 뭔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좀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그 택시. 뭐야? No, no, me, it's me. It's me. 뭐야? 또 그래. 뒤에 탔대 누가? 취소가 안 돼 지금. 와, 이거 프리나우로 하면 안 되겠네.